필리핀에 사는 이름 모를 한 소년의 노래가 오랫동안 제 귓가를 맴돕니다. 2013년 11월 8일 12,000명의 사상자를 낸 필리핀 태풍 속에서 이 소녀는 괜찮은지. 길스토리에도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굶주림, 그리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족과 친구들. 필리핀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만나지 못해도 언제나 응원해주던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노래를 부르던 이 소년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리핀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폐하 속에서도 내일을 기도했던 아이들에게 당신이 나눠준 희망을 이야기해주고, 작지만 위대한 움직임에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모아 필리핀 태풍 피해 현장으로 떠납니다. Hope, 필리핀.